안녕하세요. 예. 아, 이 자리네. 예. 아, 안녕하세요. 네. 어, 마무리 이상하게 돼 있네. 잠깐만 마무리 정리 좀.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우리 유니버스와 함께하는 아스트로 정규 3집 드라이브 투 더 스테리 로드 발매 기념 쇼케이스 진행을 맡은 제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어, 이렇게 또 대면으로 우리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가운데요. 이렇게 기쁘고 좋은 날에 우리 아로아와 함께 할 수 있어서 저 또한 영광입니다. 기대 많이 되시죠? 예, 아유, 오늘 또 아침 일어날 때부터 얼마나 기대하셨겠어요. 예, 바로 우리 정규 3집을 들고 돌아온 아스트로를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기대되시죠? 좋습니다. 오늘 굉장히 기다리셨다고 합니다. 바로 모셔볼게요. 아스트로 나와주세요. 와, 안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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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반가워요. 야, 이 함성.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아, 우리 아로에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부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어비어스. 안녕하세요. 아스트로입니다. 아, 좋다. 좋다. 안녕. 예. 오랜만에 오랜만이다. 오랜만이죠. 예, 한, 오랜만이다. 예, 한 분씩 또 인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안녕하세요. 아스트로의 넷째 문빈입니다. 야, 함성 소리가 너무 좋죠. 진짜 오랜만에 듣거든요. 예. 좋다. 와, 어, 너무 좋다. 그리고요, 라키 네, 씨. 네, 예. 안녕하세요. 아스트로의 이제 넷째니까 저는 이제 다섯째 네, 라키입니다. 예. 제일 라키. 되게 뭐 특별한 거 할 줄 알았는데 이제 네. 그냥 라키입니다. 네. 네, 라키라고. 네. 오늘 입술이 빨갛네요. 마이크 색깔 때문에. 아, 그죠. 오늘 약간 좀 뭐라 해야지. 약간 이게 되게 촉촉해요. 어? 네. 만져봐도 돼요? 네. 아하. 예. 어, 좋네요. 예, 우리 은우 씨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 오랜만에 네, 보는 셋째 차은우입니다. 셋째. 차. 아, 네, 안녕하세요. 어, 아스트로 리더 이제 오늘 네 인간 민트 박진우입니다. 예, 진진입니다. 아, 예, 민트 진우. 예. 마이크도 맞췄어요. 와우, 네. 이쁘네. Beautiful. Thank you. Yeah. Yeah. 그리고요, 사나 씨. 네, 안녕하세요. 아스트로 막내 사나입니다. 아하. 아우, 깔끔하게 또. 예, 좋습니다. 와, 지금. 어, 현장에서뿐만 아니라요. 우리 또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많은 아로아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온라인에 계신 분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어, 유니버스로 지금 나가고 있죠. 예, 맞아요. 아, 유니버스로 보고 계신 모든 로아 분들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십니까. Hello. Yeah. Hello Universe. Yeah. Hello Universe. Yeah. 굉장히 신난 예 그런 쇼케이스인데요. 지금 사실 살짝. 살짝의 빈자리가 느껴집니다. 아, 윤준이, 예. 네. 윤준 사망, 예. 지금 함께 하고 아, 있습니다. 제 옆에 있어요. 네, 어, 어 보여요, 보여요. 제가 어, 함께 하고 예. 있지. 왜 이렇게 조금, 낮아요? 조금 더 낮아, 조금 더 낮아. 아, 조금 더? 어, 조금 더 낮아. 네, 요 그 정도. 자꾸, 거의 뭐, 예. 자꾸 소중한 명준이. 예. 예. 그런데요, 지금 오늘 뭐 커피도 보내주셨더라고요. 아, 맞아요. 네. 네. 보내줬더라고요. 안 그래도 커피차 보내줘가지고 예. 형이. 저희 이거 딱 뮤비 찍을 때 네. 이미 결제하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멋지다. 멋있네. 형이네요. 예, 역시. 잘 먹었습니다, 우리 예, 명준 씨에게도 안부를 전하면서 잘 지내고 계시겠죠? 그럼요. 예, 그럼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어, 오늘은요. 지금 6시죠. 아. 방금 한 1시간 전이에요. 맞습니다. 예, 정규 3집이 드디어 발매가 됐는데요. 아. 예. 와, 소감이 어떠세요? 정규 3집이라니. 이게 바로 6주년, 7년 차의 짬방가요? 아, 예. 먼저 물어보고 싶지 않아요? 어때요, 아로아? 그래요. 들어봤어요? 와,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여기 오느라 못 들은 거 아닌가? 아, 그래요? 어이, 좋아요? 뭐가 제일 네. 좋아요? 1번 트랙, 아, 다 좋다고. 아, 다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라고 줄이세요? 캔슈팝이라고 하시나? 캔슈팝. 캔슈팝이라고 보통 저희 확인합니다. CSP.
CSP 슈팝. 네, 아우 너무 좋네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그 CSP 어떤 곡일지 한번 앉아서 본격적으로 네.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착석을 부탁드리고요. 왜냐하면 또 다리가 아플 수 있으니까 예, 아프면 또 로아 마음 아프잖아요. 예. 아. 와. 좋습니다. PRO. 예, 예, 예. 아, 정말 아, 나누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으실 텐데 예. 저희가 찬찬히 코너들로 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는요. Drive to the keyword입니다. Keyword. 예, keyword. 어, 언제 떴지? 예. 어, 떴어요. Keyword. 예. 이것은요. 우리 전체적인 앨범의 컨셉이랑 이제 키워드를 예, 풀어 보는 시간인데요. 네. 이 멤버분들이 각자 이제 키워드를 뽑아 오셨다고 들었어요. 아, 네. 아, 맞죠. 그렇죠? 예. 우리 네. 로아들을 위해 굉장히 많은 사전 준비를 했는데 예. 어머, 어머. 이게 무슨 BGM이야? 예. 아, 뭐고, 좋죠. 이거? 예. 네.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공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여 주세요. 아, 새 출발. 아, 새 출발. 아, 새 출발. 새 출발은 새 출발. 예, 누구의 키워드일까요? 저입니다. 예, 어, 민초, 민감 민초. 새가 예. 출발하는 건가요? 네. 아, 네. 아, 아 예. 좋아, 좋아. 로아 이렇게 단호함이 있어야 돼. 네. 더 이상 막내라고 받아주지 말고. 아닌 거야. 아, 하기도 해야 돼요. 그렇죠, 예. 리를 빛. 감사합니다. 예, 서근 드립. 예, 좋습니다. 예. 네. 진진 씨 어떤 의미를 담고 이 새 출발 키워드를 뽑아주셨을까요? 딱. 오늘 같은 아,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예. 날씨도 굉장히 좋고 이렇게 아로아 여러분들이랑 함성을 들으면서 소통하고 아. 이 코어 시국이 사실 지금 어느덧 끝나가잖아요. 그런 것들을 의미를 담아서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키워드 자체가 드라이브다 예. 보니까 출발하다를 덧대가지고 새 출발, 예. bird alive. Yeah. 오. 오. 와. 오. 네. 좋은데? 오. 그동안 뭐 어디 뭐 유학이라도 다녀오셨어요? 아, 네. 영어 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 열심히 하고 계시다. 네. 네. 새 출발이라는 키워드를 뽑아주셨는데요. 여러분도 어떻게 동감하시나요? 네. 아, 감사합니다. 어, 이 약간 뭔가 이 설렘이 이 현장에 가득한데 아. 제가 다 이렇게 두근대고 너무 좋네요. 네, 네. 예, 새 출발로 새 출발. 산뜻하게 키워드 시작했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어떤 걸까요? 아, 성숙함. 예, 갑자기 새 출발해서 아. 성숙함으로 훌쩍 뛰었는데 네. 이거는 딱 봐도 예. 네. 누군지 알겠다. 어, 누굴까요? 은우 씨 누구 같으세요? 저 누울 것 같아요. 오른쪽 오른쪽이랄까. 아, 오른쪽 오른쪽. 네. 예, 오른쪽 오른쪽 네. 문빈 씨. 네, 이 키워드는 제 키워드입니다. 야, 아. 역시 제 키워드인데 사실 이제 아스트로 하면은 그쵸. 그래도 전 청량 이라는 키워드를 맞죠. 예. 많이 떠올린다고 생각하는데 어, 저희가 이번 앨범을 또 준비하면서 조금 더 성숙하고 예. 성장한 이 아스트로의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아. 했기 때문에 네, 성숙함을 저는 아. 꼽은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7년 차니까 네. 성숙해졌죠. 어, 굉장히 어, 말투가 성숙하네요. 네, 예. 다 미성년자 때 데뷔했는데 그러니까요. 그쵸. 이제는 어엿한 성인이 됐습니다. 아, 아. 언제 이렇게, 예, 이렇게 장성을 해서 그죠? 예. 요새도 뭐 맨몸 운동 즐기세요? 예? 요, 요즘 사과가 삭신을 쓰신다고. 아, 삭신이. 운동 열심히 하죠. 아, 그럼요. 아,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성숙함으로 훌쩍 뛰어버린 키워드 두 번째 키워드였는데요. 세 번째 키워드는 어떤 키워드일까요? 아, 디. 아, 디저트. 아, 디저트. 예, 이것도 달달. 진짜 뻔. 이것도 누군지 뻔하다? 어떤 분이실까요? 저입니다. 아, 그쵸. 예, 우리 사나 씨. 어, 예. 디저트라고 한 이유는. 저희가 디저트를 먹으면 예. 그 뭐 잠잘 때는 한 번 더 생각나잖아요. 그쵸. 아, 한 번 다시 가보고 싶다. 예. 중독성이 강하니까 저희 캔슈팝 저희 그 세 번째 정규 앨범도 네. 약간 디저트 같이 중독성이 가지고 있다. 아하, 어, 잠깐 예 포즈가 있었죠. 예. 중독성을 예. 가지고 있다. 예. 세상이 멈춘 줄 알았어. 아, 정말 네. 그래서 대중분들도 예. 어, 디저트 같았으면 좋겠다 우리 앨범이. 아하, 어. 요새 빠진 디저트가 있다면요, 사나 씨? 사나 씨, 어, 저 어제 예. 그거 먹고 잤어요. 어제 뭐요? 몽슈슈. 아하, 몽슈슈. 몽슈슈. 롤 케이크 유명한 데 있는데 꼭 예. 드셔보세요. 아, 알겠습니다. 굉장히 예. 갑자기. 네, 갑자기 예 디저트 추천. 좋습니다, 몽슈. 다음 키워드는 어떤 키워드일까요? 보여주세요. 아, 캔디. 캔디. 아, 뻔하다. 아, 뻔하네, 뻔해. 예, 누구냐? 둘 중에 한 명일 텐데. 네, 두 분이 남으셨는데 어떤 아, 분이실까요, 요것은? 뻔하다, 뻔하다. 어, 네, 락키입니다. 예, 아, 락키 스웩. 어, 일단 뭐
뭐 캔디 슈거 팝이니까 이제 원래는 이제 키워드를 달라라고 이제 회사에서 얘기를 예, 예, 하셔가지고 예. 네. 아, 어, 캔디요 이렇게 했는데 네. 네, 이렇게 뻔할 줄 몰랐네요. 멤버들한테 이렇게 보니까 열심히 예, 준비를 했네요. 저는 이제 캔디 슈거 팝이니까 네. 아, 정말로 여러분들한테 약간 이번에는 조금 달콤 했으면 좋겠어서 네. 네, 그래서 뽑은 것 같아요. 오. 그러니까요. 네. 예. 예. 의미가 있어. 의미가. 의미 있죠. 의미 있죠. 예. 예. 너무 의미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요. 또 도넛도 좋아하시고 네. 예. 네. 그런 것들을 좋아하시니까. 네. 맞아 맞아. 엄청 좋아요. 그러니 네. 어울리는 또 키워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지만 네. 제가 듣기로는 이 다음 키워드도 굉장히 만만치 않죠. 예, 만만치 네. 않은 만만치 않죠. 키워드가 나왔다고 들었는데요. 네. 과연 어, 누구의 키워드일지. 야. 아 이거 뭐가 다른 거야? 캔디랑 달콤한 캔디랑 예. 무슨 차이인가요? 약간 이게 예. 너무 생각나는 대로 한 거 아닌가. 네. 차라리 캔디가 낫다. 차라리 네. 캔디가 낫지. 고맙. 그지. 차라리 그게 낫잖아. 예. 어. 그러니까요. 예. 뭔가 더 의미 있어 보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느낌이 나잖아요. 어, 달콤한 예. 소리야 뭔 소리. 저는 더 정확하게. 네. 아. 아. 달콤한 캔디. 확실하게. 아, 은우 씨 그 약간 나레이션 버전으로 해주시면 안 돼? 어, 뭘요? 달콤한 캔디를. 나레이션이요? 네, 그냥 약간 목소리를 듣고 싶대요, 진진 씨가. 너무 의아해하시네. 달콤한 예. 캔디. 네. 아니, 좀 더 아, 키워드 설명을? 안녕하세요, 차은우입니다. 이런 것처럼. 아. 어. Let's go. 달콤한 캔디. 아! 광고 오! 들어오겠다. 아니, 예. 하고 라키랑 겹칠 줄 몰랐어요. 아, 아 저도 몰랐어요. 네. 그래요? 네. 아, 미리 좀 네. 얘기 좀 하시지. 다 각자 해서 네. 겹칠 줄 몰랐는데 네. 저는 네. 그냥 달콤한 캔디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기도 하고 네. 약간 담백한 게 좋은 것 같은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네. 달콤한 캔디라고 했습니다. 어, 아, 알겠습니다. 지금 진진 씨가 요청하셨던 그 표정이 있는데요. 이게 제가 어, 달콤한 그 표정을 꼭 보여달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요. 예. 얼마나 달콤한 캔디를 예. 동공지진 얼마나 달콤한지를 지금 예 카메라를 보고 한번 표정으로 나타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달콤한 보여주세요. 캔디. 하나, 둘, 셋. 아. 아하. 예. 네, 좋네요. 어, 예. 네, 좋네요. 어, 예. 설탕이 녹아 내린 것 같죠? 네. 살짝 닦는. 아, 좋습니다. 설탕, 예. 아무래도 날이 더워지니까요. 네. 자, 이렇게 3집 앨범 Drive to the Starry Road의 컨셉을 키워드로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살짝 워밍업이 되셨나요, 로아분들? 예. 어, 갑자기 좀 이렇게 차분해지셨네요. 예. 녹아 내리셔가지고 예, 아 녹아 내리셔가지고 아 정말 아 엠프피 보이 지금 굉장히 중간중간 아, 예, 예 오디오가 안 비는 게 굉장히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예 좋습니다. 자 준비하시느라 너무 수고하셨고요. 이번 코너는요 어떤 것이냐 바로 Drive to the Unboxing입니다. Unboxing. 여러분들 아직 앨범 안 받아보셨죠? 예, 아~ 지금 달달달달달달 들어오고 있는데요. 예, 이번 앨범 아주 따끈따끈하게 지금 새 앨범이 나왔어요. 예, 기대되시죠? 예. 예, 한번 우리 멤버분들이 하나씩 소개를 해주시는 어,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네, 좋습니다. 네. 일어날까요? 어, 네. 뭐, 아, 다시 이렇게 가세요. 예. 사실 저희도 이 앨범밖에 못 봤어요. 그러니까. 어, 맞아요. 갑자기 옮기 나온 지가. 예. 네. 이건 봤는데 이거랑 이건 이거는 이거는 진짜 간 나왔어. 왜 이렇게 짱이야? 같이 보는 거예요. 네, 세 가지 네. 버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이거 먼저 한 같이 한 언박싱 네. 할까요? 그건 스테리 버전, 스테리 버전. 네, 스테리 예. 버전 먼저. 예. 아 드라이브예요? 드라이브 버전, 드라이브 일단 버전. 일단 진진 형 그 설명을 해주세요. 몇 뭐뭐 버전이 있는지. 자, 일단 세 가지 버전이 있죠. 드라이브 그리고 스테리 그리고 로드 버전이 있습니다. 예. 뭐가 드라이브죠? 이게 드라이브. 예, 드라이브. 네. 그럼. 이게 스테리. 드라이브 버전을 아, 열면 네 저희도 잘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해요 저희가 어, 저희도 뭐, 저희도 같이 언박싱하는 시간이니까 드라이브인가봐. 네. 네. 이거 자동차가 있네. 드라이브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네 같습니다. 네 트랙 네. 리스트가 바로 있고 예 뭐 구성품, 약간 예. 오 첫 사진 네. 잡지 같다 잡지. 은우입니다, 은우. 네 그렇습니다. 잡지 같습니다. 이때 어디 보고 있었어요 은우 씨? 이때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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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명이 있네. 애명이 있어. 뭐야 애명이 첫 그거네. 우리 면준이 와 예. 아련하지 되게 이 눈빛이 이 눈빛 딱 그거예요. 난 너네를 지켜보고 있겠다. 아. 그러니까 열심히 하라는 거지. 어, 네. 열심히 예. 하라는 이게 거. 드라이브 버전인 만큼 예. 우리가 차를 이용해서 많이 찍었었어. 맞아요. 아. 드라이브 버전이기 때문에 어, 차를 메인으로 제가 활용을 했죠. 그렇죠. 네네 사진을 이게 한번 이렇게 트럭 보여주세요. 너무 다 보여주시면 어 라키 예. 예, 굉장히 차차차 예, 이런 오, 감질만 나게 마지막에 저 CD, CD가 중요합니다. CD가 거의 다 보여주시는데 라키네가 다 달라요. 아, 아, 아 CD가 다 다르구나. 예.
이렇게 돼 있고요 드라이브 버전. 네. 자, next는 next is 뭐가 있을 줄 알았지. 나도 그럴 줄 알았어. 네, 다음. 자, 그다음 스테리 버전. 어, 이건 약간 책 같다. 책. 네, 잡지. 잡지, 잡지 책. 잡지 책. 느낌? 저건 진짜 앨범. 오, 어, 이거 처음 봐. 이거 잘 나온 것 같아. 이거. 어머, 찬란하다. 찬란해. 예. 아, 스테리라서 그런가 보다. 예. 네, 글씨체가 다르네요. 글씨체가 다르대요. 어. 예. 또 한 장 한 장 다 보여주시네요. 예. 예. 네. 아, 나 어, 진진 형처럼 안 나왔어. 나 흑발로 찍었지. 어, 포토카드. 포토카드 누구야? 오, 나네. 네? 포토카드 한번 보여주세요. 아, 나도 포토카드 한번 보여주자. 아니, 포토카드. 어, 여기 구성품도 한번 소개해드려요. 네네. 네, 포토카드 이거는 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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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리로 이렇게 딱 있고. 있고. 포스터도 어머, 어머. 들어있네요. 포카는 지금 비니랑 사나 나왔네. 어. Who are you looking for? 동동동. 아, 웃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노래 부르는 거였군요. 예. 오, 예쁜데. 이거는 저희 포스터인가요? 어머 어머. 그런 것 같습니다. 어, 굉장히 알찬 구성으로. 그러니까요. 예. 여기서 라키 씨 그 최애 사진 한 장 골라보는 거 어때요? 라키의 저요? 최애 사진. 좋네요. 좋아. 아, 그러면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키의 어, 최애. 감사합니다. 아, 예. 오, 오 CD가 라키야. CD 라키네. 뭐야? 네. 오 라키 씨가 준비한 거 아니에요? 뭐야? 아, 아닙니다. 그냥 아니고 계획이 다 있구나. 어, 어디, 어디 갔나 했다 라키. 오늘 이제 운이 좀 따라주네 이 친구. 그러게. 전에는 방금 그 CD에 나온. 오. 네. 근데 멋있어요. 어, 근데 잘 나왔는데. 고민한 거 맞아요? 어 왜냐면 약간 의미 있잖아요 CD에 이렇게 또 있어. 의미 있죠. 네. 의미 있죠. 예. 좋네요. 과연? 지금 두 번째로 CD 계속 나왔거든. 그래서. 네. 그럼 라라라로 갑시다. 여기도 라라. 라키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네. 네, 자 이제 드라이브 버전인가요? 자, 예. 드레, 어? 어, 로드 아닌가요? 아, 로드? 로드? 로드 버전. 아, 이것도 그래요? 제가 할까요? 네. 네, 네, 네. 근데 좀 빨리 넘겨주세요. 네. 어, 누가 많이 성급해하는 것 같네요. 어, 어 이거 예. 새로운 게 뭐야? 새로운 거. 뭔데 이거? 오, 여기 뭐 새로운 뭐죠? 게 있어요. 이거 아~ 이거 뭐지? 이거 그 책상에 아 책상에 이렇게 세우는 책상에 거. 세워놓는 아~ 거. 아, 독서실이나 이제 책갈피가 아니었군요. 아, 책갈피인가? 아니야, 세우는 거. 아니야, 세우는 거. 세우는 거. 책갈피라기엔 좀 약간 빵집 같은 데 있는. 아, 계산대 옆에 어, 네. 포토카드가 둘 다 누구예요? 그 저 순점시자 순점시자 어 순점시자 순점시자 유니별로 나오네 저 자 그리고 또 엽서 어 오, 스티커인가 보다 스티커 아 라킬 줄 알았는데 아, 누구예요? 사나네 아, 사나요? 오 라키 씨가 준비한 건 아닌가봐요. 예. 어 근데 네 로드 버전이 네. 약간 좀 다 전체적으로 좀 조그맣고 그래서 네네. 귀여운 그런 느낌이 있어요. 어 그니까요. 이게 약간 네. 그 보통 약간 주얼 예 버전 예. 좋아요 좋아요. 오. 네 이렇게 오, 하니까 얼마나 좋아. 어 감질맞나 예. 목이 후련해 그냥? 지금 드라이브 버전 내용물을 지금 확인을 안 하셔가지고 그것도 아. 하나 포카랑 이런 거 좀 아, 네. 보여주시면 아, 네. 좋을 것 같아요. 포카도 예. 있고 그리고 얘 뭐야 얘. 지금 본인들 이거 로드 로드. 자켓 사진에 흠뻑 빠져가지고. 이거 없는데 여기? 저기요 선생님들? 예. 예? 예 드라이브 예? 버전에 예 포카가 이, 뭐가 나왔는지. 아니 아니 포카 아니, 포카. 로드. 예 드라이브 드라이브. 아 드라이브 드라이브 드라이브. 이거 그게 빠졌어요. 빠져 있습니다 다. 아 빠져 있어요. 아, 원래 누가 앨범 빠져... 샀는데 빠져 있으면 진짜 많아. 그러면 바로 저 컴플레인 해야지. 그러면 바로 운영이 바로 선수 배달. 제가요? 이건 못 할 것 같고. 쫓아 끌고. 저 뭐 가능하죠. 알겠습니다. 어 이렇게 어, 굉장히 본인들의 자켓 사진에 흠뻑 빠진 모습. 아, 예. 아, 저희도 이거 보면 처음 봐가지고. 예. 그럴만해요. 그러면 너무 이쁘니까. 예. 예. 색깔도 너무 다채로운데 일단 예 앉아주시고 많이 아, 흥분하신 것 같으니까. 예. 아, 감사합니다. 어, 예. 감사합니다. 어, 너무... 진정시켜 주셔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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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예. 너무 이쁘죠 여러분들. 예. 예. 소장 가치가 정말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이 소장 가치 만프로인 또 다른 아이템 특별한 선물을 또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우리 진진 씨. 네. 뭐죠? 바로 Astro Comeback Kid. 어 여기까지밖에 안 말했네. 어 퍼센. 예, 퍼센 퍼센. 유니버스 한정 스페셜 굿즈 세트. 예입니다. 아, 패스를 올려줘야죠. 텐션이 낮아졌어. 네. 아 요새 무슨 굿즈 세트입니다. 그죠 그죠. 아, 예. 스페셜 굿즈 세트입니다. 예. 아 좋습니다. 예. 바로 유니버스만의 굿즈가 네. 준비되어 있는데요. 유니버스 앱에서요. 스페셜 굿즈 응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예. 아하, 지금 우리 다섯 멤버분들의 사인이 들어간 우리 드라이브 투 더 스테리 로드 앨범 한 장과 멤버 다섯 명의 사인이 또 들어간 엽서 한 장과 엽서 그리고 한 유니버스 한정판 포토카드 여섯 종까지 모든 게 굿즈 세트에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요. 와우. 예, 총 50분께.
50분. 50 people. 예. 50 hour. 예. 예, can get it. 예, 알겠습니다. 50분. 네. 글로벌 팬들을 위해서 예, 번역을 해 봤습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이 한정 굿즈가 당첨된 50명 중에 또 5명에게는요. 오늘 쇼케이스 당일 우리 멤버분들이 직접 촬영한 멤버별 폴라로이드 사진 앤덤 예, 한 장까지 선물해 드린다고 어 아낌없이 지금 네. 예, 주는 나무예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 예. 제제님. 어 인프피 뭐 예. 나일라이 모렌즈 예. 나무. 무슨 사고의 흐름이죠? 예. 정말 좋네요. 예. 근데 여러분들 이제 선착순은 아니니까요. 지금 우리 아스트로랑 함께해 주시고요. 쇼케이스 끝나고 한번 이벤트 확인하시면 정말 좋은 구찌 세트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구찌 세트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번에는요. 우리 드라이브 투 더 스테이 로드의 주옥 같은 곡들이 있죠. 정규 아, 앨범이니만큼 진짜 한 곡 한 곡 들어보면서 저희가 이게 얼마나 소중한 곡인지 얘기를 나눠볼 시간입니다. 또 이번엔 또 솔로곡들도 하나씩 있고 그렇죠. 어떤 노래일지 예 궁금하시죠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죠? 예, 어, 부지런하셔라. 6시에 공개됐는데 한 시간 만에 모든 걸 다 독파하셨네요. 그러니까, 예,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예, 우리 1번 트랙부터 쭉 들어보는 예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번 트랙 먼저 틀어 주세요. Let's go. Yeah, 1번. 어? 어? 오 예, 호호, 진진 씨, 예, 진진 씨가 소개시켜 주세요. 오케이, 저희의 타이틀 곡 'Candy Sugar Pop'은요, Old School Punk, 그리고 Disco 장르의 곡으로 사랑하는 연인에 대한 애칭 'Candy Sugar Pop'으로 비유해 달콤하고 청량한 그런 무대, 그런 곡들입니다. 시시 코너. 네. 어서 와서 잡숴보세요. 예, 아 좋네. 백화점 온 것 같은데. 네, 어우 홀라당 넘어갈 뻔했어요. 예, 잠시 후에 또 무대를 보여주실 네. 거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와, 또 첫 우리 아로아 분들께 보여주시는 무대니만큼 어떤 포인트가 있을지 궁금해요. 네, 일단 저희 캔디 슈가 팝의 예, 예, 포인트는 예. 아무래도 이제 코러스에 네. 마 캔디 슈가 팝 어디든 내게 어, 뭐 뭐였지? 어디든 내게 말해봐. 말해봐. 어, 어디든 내게 말해봐. 아. 예, 제 파트가 아니어가지고 살짝 네. 예, 의문이 들었는데 아무튼 예, 거기 예. 파트인데 네. 거기에 저희가 캔디 슈가 팝을 그 세 박자 만에 다 표현했어요. 아 어떻게 표현했죠? 어떻게 세 박자 만에 그 그러니까요. 표현... 예. 한번 보여주세요, 예, 락키 씨. 어떻게요? 예. 예. 짧게 보여주세요.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락키가 하겠지. 예. 락키가 하겠지. 예, 락키가 하겠지. 노래 불러주세요. 예. 어, 네. 5, 6, 7 My candy sugar pop. 아! 와! 와! 좋습니다. 예. 와 어떻게? 왜? 아니 약간 척추가 사라진 줄 알았어요. 척추가 사라지다니. 예, 오, 너무나 예, 유려하게 춤을 춰주셔가지고 네. 이 포인트 안무 세 박자의 모든 걸 표현한 이 안무를 이따가 우리 아로아 분들이 눈여겨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 예. 계속해서 다음 곡이죠. 어떤 곡이죠? 틀어주세요. 아, 자, 어. 이게 타나 최애 곡인가? 맞습니다. 아 약간 작게 들리네. 예, 우리 은우 씨가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자, 이 노래 은우 씨가 한번 예. 소개 부탁드릴게요. 은우 씨. 네? 이 노래 아니 소개해달라고 지금 한 네 번을 전화한 거 아니죠? 나갔다 와. 인이었나 봐. 인이었 때문에 사탕 먹고 와, 사탕. 예. 이번 트랙 Something Something. 네, 이번 트랙 Something Something이란 곡인데요. 굉장히 경쾌하고 어 레트로한 밴드 사운드의 괜찮아 어, 괜찮아 네 밴드 사운드의 팝 댄스 곡인데 이제 PCDC 분들이랑 같이 작업을 한 곡이에요. 네, 새로운 이제 사랑의 감정이 시작될 때 그런 썸띵 그 썸띵 썸띵 그런 새로운 게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거를 약간 이런 거죠. 이런 느낌인 약간 이런 느낌 설명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같은 네 담아낸 노래입니다. 아, 그 기묘한 뭔가 미묘한 네. 약간 이런 느낌. 어머, 예. 약간 이런 느낌이네. Something. Yeah, something, something. Something like that. Yeah. 요새 무슨 영화 같은 거 보세요? 진진씨, 흥미진진. 알겠습니다. 자, 다음 곡은요. 어, 3번 트랙입니다. 띄워주세요.
예. 나이순. 노래가 굉장히 좀 다크하죠. 이 곡은 이제 진진이 형이 직접 작사 작곡에 참여한 노래인데, 멋있어요. 멋있네요. 구속된 사랑에 점차 빠져드는 마음을 담아내어 가사에. 네. 그 아스트로가 이제 캐디슈가 보면 어쨌든 청량이잖아요. 예. 그것과는 조금 다른, 조금 다크하고 성숙한 매력을 볼 수 있는 그런 곡입니다. 잠깐만요, 구속된 사랑에 점차 빠져든다니? 그게 무슨, 네. 그게 무슨 뜻이야? 구속된 사랑. 나도 사실 물어보고 싶었어. 무슨 말이야? 사랑이 구속됐어? 구속이 됐다. 구속된 채로 사랑을 하는 거야? 어떤 식으로 해석하면 되는지 진진 씨가. 약간 여러 갈래의, 예, 사랑이 있잖아요. 그럼요. 네, 네. 예. 그렇지만 조금은 억압되고 구속된 사랑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요. 뭐 그럴 수 있죠. 예. 하지만 그런 매력에 더 약간 나쁜 남자, 나쁜 여자한테 더 끌리듯이 약간 more. I need more. 더 하라고. I want you more. 널 더 원해. 나 더 구속해 주길 원하는. 왜 조금만 주는 거야? 설명 됐어. 난 더 줘. 더 더. 더 집착해 달라는 거죠. 그런 느낌인 거죠. 의미가 있어. 그런 느낌에 이해가 확 됐네. 예, 아름다운 구속. 알겠습니다. 예. 알겠고요. 4번 트랙은 어떤 노래일지요? 네. 띄워주세요. 갑자기 또 예, 굉장히 또 예. 미연진이 곡 좀 경청해 볼까요? 예. 네, 이 노래는 하늘빛이라는 노래인데, 네, 저희 이제 먼저 가신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해가 있어요. 오해가 주어를 붙여. 주어를 먼저 그 군대 국방의 의무를 하러 가신 육군 군악대 MJ 씨가 이제 작사 작곡을 한 곡이고, MJ 형이 저희한테도 설명을 해줬던 것 같아요. 네. 뮤지컬을 했었잖아요. 네, 그때 이 새로운 도전을 하면서 그 영감을 토대로 작업을 이렇게 시작했다고 들었고. 뭔가 이 페스티벌적인 요소가 많고 화려한 코러스, 뭔가 그 뭐야, 아무튼 코러스가 많은 노래들 있잖아요. 뭔가 쫙 펼쳐진 느낌. 펼쳐질 거예요. 와우. 약간 이런 느낌의 그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만들었던 곡이라고 합니다. 방금 그 짧은 순간에 안무를 창작해낸 건가요? 그죠. 여기 이 박자에 맞죠. 역시 천재. 예. 그렇군요. 예. 눈 깜빡할 사이에 발이 한 세 번을 움직이더라고. 예. 대단하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하늘빛 같은 곡입니다. 네, MJ 씨의 선물 같은 곡이었고요. 자, 5번 트랙은 어떤 곡일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약간 좀 릴렉스 되는. 그리운 목소리인데. 네, 이 곡은 MJ 형의 솔로 곡입니다. 이 곡은 또 작사를 참여했다고 하는데, 이 곡은 스토리라는 곡이고, 이별의 아픔을 담담하게 표현하는 가사로 다양한 악기와 MJ의 애절한 목소리, 멜로디가 너무 잘 어울리는 곡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MJ형이 그리울 때 들으려고요. 굉장히 이 곡 소개를 진심 어리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진심을 담아서 했습니다. 넘치죠. 깜짝 놀래. MJ형 사랑해요. 이건 조금 있었다. 네네네. 우리 MJ 씨 솔로곡 스토리였고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6번 트랙은 어떤 노래인지 들어주시죠. 고모. 진진. All day. Let's do it. 이리 쏟아지네. 에이. 네, 이 곡은 이제 저의 솔로곡으로 바쁜 직장인 분들의 마음을 대변하고자 이 곡을 한번 썼습니다. 제가 이제 진진 라키 앨범 때 레이지라는 곡을 썼는데, 그쵸? 어쨌든 둘 다 약간 이지 리스닝을 겨냥한 그런 곡이고, 사실 그거는 약간 주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레이지는 약간 이거는 평일 주중에 열심히 달리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한번 써봤는데, 좋은데? 네, 굉장히 항상 나는 일을 한다. 하지만 내 미래는
어, 무지개 같다. 아, 찬란하다. 네, 찬란하다. 예, 이런 오, 느낌으로. 그렇군요. 그럼 월화수목 이거 이제 올데이 듣고 네. 금요일 밤에 이제 뭐 후 같은 거 듣고 아~ 예, 그리고 주말에 레이즈 들으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라이브로 살짝 가능하실까요? 어. 'Cause I'm working out, hey, work out legs. Hey. 네 가사를 까먹었네요. 오, 야 대단하네요. 이번 아, 미리 예. 제가 봤을 때 당황했어요. 아, 네, 지금 어, 3초 미리 느낌, 3초 미리 느낌, 예. 미리 느낌 잡을 수 미리 느끼고 충분했어요. 예. 예. 충분했어. 예. 결제해야겠다. 결제. 노아들이 앞에 있으니까 괜히 결제. 당황한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네. 여러분들 예 스트리밍 사이트를 이용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네 계속해서 7번 트랙을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 Take you out 뭐 어디든지 고백하고픈데 하루만 좀 더 참아볼게. 네, 이 노래는 예. 제가 작사에 참여한 네? First Love 첫사랑이라는 노래인데요. 예? 어, 굉장히 좀 그루비하기도 하고 아. 약간 처음에 딱 그 데모 들었을 때 좀 이 노래는 되게 막 영어로 막 샬라샬라 돼 있었는데 근데 예, 예. 네. 샬라샬라 샬라샬라 샬라샬라요? 네, 고급스럽네요 예. 형이 하니까 고급진 표현이죠 샬라샬라 샬라샬라. 뭐라고 해야 되지? 어, 예. 오! Hey, hey, you remember? Yeah, I remember hey. it! Hey! Okay. 갑자기? Oh, you genius! Oh. Thank you, guys! 뒤로 빠져야 겠다 그래서 좀 첫사랑이라는 느낌이 좀 네. 드는 것 같아서 좀 예. 그런 테마를 가지고 한번 네, 발전시켜봤고 뭔가 네. 첫사랑하면 좀 풋풋하고 설레고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거를 조금 담아보고 또 들으시는 분들도 약간 아하. 그렇게 좀 느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아. 한번 좀 중독성 있게 한번 해봤습니다. 오, 오 네. 그렇군요. First Love는 그 데모에도 있었나요? 그 단어가? 어, first만 있었나? 아. 러브만 있었나? 오, 어쨌든 둘 중에 하나는 있었다. 어. 예. 영감을 얻었다. 아, 어. 네, 알겠습니다. 맞아요. 예, 지니어스의 7번 트랙이었고요. 자, 8번 트랙은 어떤 노래일지 들어주세요. 어. 아, 느낌 딱 오네요. 예. 느낌 딱 오죠? 네, 어, Let's Go Ride는 제 솔로곡인데요. 예. 네, 미니멀한 기타 사운드와 예? 어, 목소리가 돋보이는 팝 R&B 곡인데 예. 제가 원래 좀 팝적이고 그루비한 아, 노래 좋아해요. 예, 예, 이게 예. 또 이제 PCDC 주영 선배님께서 또 곡을 흔쾌히 아. 이렇게 주셔가지고 네, 열심히 녹음했었습니다. 아, 그만큼 어, 되게 좋아하는 곡이라 많이 네.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미니멀한 기타 사운드는 어떤 건가요? 이런 거 좀 예. 도도도둔 오, 두두두둠, 아, 두두두둠, 아, 두두두둠. 그럼 혹시 맥시멈한 기타 사운드 한번. 맥시멈한 맥시멈 어떤 거예요? 덤덤덤덤 덤. 아, 덤. 미니멀하게. 아, 그 둠과 돔의 차이군요. 둠둠둠둠 덤덤덤. 그걸 캐치하셨군요. 아, 예. 둠과 돔의 차이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어떻게 짧게 지금 이렇게 지금 그러고 예 타시면서 예. 네. It's like heaven, no, I need you. Heaven, no, I got it. I just wanna dance with you, no matter. Hey. 어. Yeah. 네. 영어네. 아, 다 영어네. 뭔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 뭐라는 거야? 뭐라는 거야,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너가 나의 천국이다. 아. 너가 있어야 된다. 아. 춤을 추고 싶다. 아. 너랑 춤 추고 싶다. 아, 아, 오케이. 네. 오케이, 오케이. 어그리 위드 유, 어그리 위드 유. 제. 오, 역시 예. 지니어스 와, 지니어스. 어그리 위드 유. 알겠습니다. 렛츠고 라이드 들어봤고요. 자, 9번 트랙은 어떤 노래일지 들어보겠습니다. 야. 참, 아련해. 참 노래 잘 써요. 아련해. 천재들만 모여 있어요. 네, 이 곡은 이제 네 제가 쓴 곡인데요. 네. 신 넘버원이라는 곡이고. 신 넘버원. 어 일단 그 스토리를 좀 담고 싶었어요. 예. 담고 싶었는데 아, 좀 영화적이게 표현해 보면 어떨까. 근데 어, 음악으로 영화를 어떻게 표현하지? 막 예. 이렇게 하다가 나레이션도 넣어보고 어머머. 그리고 예. 대사 같은 가사 네. 어, 그런 것들이나 어, 그리고 영사기 소리 어머머머. 네, 이런 것들을 좀 넣어서. 어, 만들어 봤는데 일단 굉장히 밝은 곡인데 예. 어, 가사가 되게 슬픈 곡이에요. 어머어머. 네, 그래서 이 반전이 오히려 더 그 애절한 사랑을 예. 좀 표현을 하는 곡이지 않을까 어. 네, 해가지고 아, 대사 같은 가사는 어느 부분인가요? 어, 예. 제가 이제
날 바라보며 문득해주는 말 하면 이제 제가 혼자 연기를 하긴 했는데 네. 제가 어떤 이제 가성으로 이렇게 뭔가 대답을 하는 듯한 뭐 그런 네, 것들을 좀 이용해서 그냥 이렇게 평범한 가사가 아닌 네. 정말 이게 말 그대로 이제 제가 최근에 네. 네, 드라마를 또 찍으면서 예. 뭐 이런 신 넘버원, 신 넘버투 이런 예, 것들 예, 보면서 예. 네, 신 넘버원이라고 네. 이렇게 해보면 좋지 않을까. 말 그대로 첫 장면이에요. 첫 장면. 아티스트네요. 네. 예. 조금 부가 설명을 또 더해도 될까요? 어, 예, 그럼요. 네. 예, 어느 정도 예. 예. 라키 청문회. 네, 네. 신 넘버원 같은 라키스트니까. 경우가 네. 이제 그렇게 한 스토리로도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네. 이제 또 이제 안에 들어가 있는 포인트는 이제 연인이잖아요. 결국에는 예. 연인인데 그걸 결국에 저 그리고 로아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가 1절, 2절, 3절 다 똑같이 밝게 인사하고 하이라는 부분이 있고 예? 산책할래요? 라고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하는데 1, 2, 3절에 다 그 가사 내용 그리고 뭔가 행복했던 날이 있고 네? 뭔가 이제 비극이 찾아오고 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결국에 3절에 똑같이 네, 인사를 하거든요. 어머.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로아가 예, 저희를 예. 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아니,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제 각자 현실로 뭐. 돌아가서 이렇게 바쁘게 살다가 또 다시 오더라도 나는 똑같이 웃으면서 인사해주겠다. 어머 뭐야? 네, 뭐 그런 네, 내용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거 그 내 머릿속의 지우개 그거 네 맞아요. 제가 처음에 영감을 받은 게 내 머릿속의 지우개를 보고 바로 가사부터 작업 들어가야겠다 해가지고 가사부터 쓰고 네 그다음에 점차 이렇게 만들어 나갔던 거 같습니다. 그럼 그거 가야죠. 이거 마시면 우리 사귀는 것도 해야죠. 그거를 해야지. 예. 한번 해주세요. 네. 제목을 그럼 해주셨으면 그 마시면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 예. 은혜 형한테 해도 돼요? 아 그럼요. 예예예 예. 이왕 하는 거 그냥 로아 보고 하지 좋아. 네. 굳이 야, 봤어요. 은우 러버야 그냥. 네. 은우 형도 이제 저거 다 마시려면 힘들 텐데. 이거 한 모금만 마시면 한 모금이라 바꿨어. 바꿨어. 나랑 사귀는 거다. 과연 반응은 오! 드디어 드디어 이 사랑이 됐었어. 내뿜었습니다. 됐었어. 펜트였어. 저는 오늘 네. 예. 이렇습니다. 똑같이 마음을 하이 해야지. 예, 하이 해야지. 하이. 네. 네, 아무튼 그런 곡이에요. 아, 네. 네. 아 우리 또 라키 씨가 네. 이 설명을 해주시는데 눈이 초롱초롱해가지고 예, 이 작곡가가 곡에... 직접 또 얘기를 그러니까 그렇죠. 얼마나 네. 진심인지 예. 은우 씨는 뒤늦게 또 한 모금을 드시는데요. 예. 두 모금 마셨네. 두 모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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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큼 많이 신경을 쓴 곡이라서 알겠습니다. 네. 네. 예.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나 또 기대되는 9번 네. 트랙이었고요. 자, 10번 트랙은 어떤 곡일지 들어주세요. 10번 곡은 드디어 예. 제 차례군요. 예. 맨 마지막에.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네, 제 곡인데 이거는 제가 제 스타일이 원래 좀 기타랑 네. 제 목소리를 좀 그 두 가지로만 좀 네. 녹여보고 싶었는데 네. 네 이번에 좀 잘 녹인 것 같고 네. 이 곡은 예 녹이고 싶었는데 잘 녹인 네, 것 녹이고 같고 24시간은 예. 저의 솔로곡으로 예. 헤어진 연인에게 예. 다시 한번 사랑 고백하는 내용을 담은 가사에 담은 곡입니다. 예. 그리고요, 예, 뭔가 중독성 강한 후렴 멜로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생각 좀 해. 맞아요. 예. 중독성 강한 후렴 멜로디가 있고요. 네. 팝 R&B 곡으로 알고 있는데. 예. 맞아요. 인상적인 팝 R&B 곡으로 R&B. 네. 그리고 잊고 있던 첫사랑 약간 그런. 어떻게 알았어요? 와. 역시 사나. 네. 좋은 곡입니다. 예. 많이 들어주세요. 예. 100마디 말보다 예. 한 마디, 한 소절에 어떻게 들려주는 게 좀 더 나을 수 있는데 예, 한 소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네. 흐릿했던 너의 그 모습 자꾸 선명해지면 에이. 내가 어떻게 그대를 잊을까? 읽는 데는 조금 서툴러도 노래에는 굉장히 또 익숙한 예. 감사합니다. 예. 좋습니다. 10번 트랙 우리 사나 씨의 솔로곡이었고요. 자 마지막 트랙이 남아 있습니다. 들어볼까요? 맞습니다.
Let's go. 네,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지만 먼저 우리 팬미팅 때 들었었죠. 그래서 마지막 트랙 밤하늘의 별처럼은 저희가 그동안 발표했던 곡들의 네. 제목들이 조금 가사에 좀 녹여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좀 다시 올라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약간 저희 팬분들이랑 저희랑 같이 걸어왔던 그런 길을 좀 네, 느끼실 수 있는 들으면 딱 뭔가 이렇게 새록새록 떠오르는 그런 곡입니다. 아 그렇군요. 가사 중에 우리 아로하 분들 좋아하시는 부분 어디세요? 다? 기억 안 나서 그러는 거 아니지? 기억 안 나죠? 기억 안 나서 그냥 기억 안 나시죠? 하나만 말해봐요. 여기. 아 여기. 기억 안 나는 게 분명하다. 우리 아로하 여러분들이 되게 잘 빠져나가세요. 아, 그러니까 뻔뻔하셔라. 예. 다 여기. 아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하면 또 여기라고 할 거예요. 아 여기. 아, 알겠습니다. 예, 우리 밤하늘의 별처럼을 마지막 트랙으로 진짜 너무나 알차게 꾸며진 정규 3집 앨범이었는데요. 들어보시니까 다 좋죠. 네, 진짜 한 곡 한 곡 소중하지 않은 곡이 없어서 예 이거 하나 다 들으면 또 한 시간이 후딱 지나가 있잖아요. 아 맞아요. 예, 그러면 또 오늘 주무시기 전에 한 번 더 새기면서 예 주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정말 소중하게 준비한 이 정규 3집 앨범에서 우리 아로하 분들께 지금 들려드릴 곡이 있다면 어허 예 아, 어떤 그쵸. 게 있을지 사실 방금 얘기했으니까 예 방금 들려드릴 곡을 아. 부르는 게 혹시 밤하늘의 별처럼 네 밤하늘의 별처럼이라는 네. 곡을 이제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아, 이제 약간 항상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약간 네. 콘서트에서 부르기 예. 좋은 노래 또는 그쵸. 약간 뭐 팬미팅에서 예. 이 공연장에서 부르기 좋은 노래라고 네. 생각을 해서 저희도 예. 이걸 선공개를 했던 네. 거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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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불러드릴 테니까 네. 네. 주의 깊게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저 또한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또 아로하에게 전하는 우리 멤버분들의 마음이 듬뿍 담긴 곡이니까요. 집중해서 예,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네. 그럼 밤하늘의 별처럼을 준비해 주시겠고요. 저는 다시 돌아올게요. 예. 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가볼까? 가볼까요? Let's go. 아, 저기 별이 떠 있네. 와, 지금 별 많이 떠 있잖아. 무슨 색? 보라색. 아하. 자주 보라색. Let's go. 제널 생각해 모든 게 아직도 꿈 같은데 Every day of my life 반짝이는 넌 별 것 같아 따뜻한 바람 들어 비워낸 너의 starlight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빛이 나 Ro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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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바퀴를 돌아 I'm falling falling 여기 세상 끝까지 함께 해 가짜배 내게 알겠지 칠 때 너의 손을 위로 Always be with you Let me one, two, three 너의 향해 외쳐 다같이 Let me one, two, three Let's go 감히 그때 다시 한번 부른다 네가 있는 어디라도 I will be there 아름답고 찬란한 우리 둘의 이야기 가슴에 원해 그려 오나 내 속에 밤하늘의 별처럼 지키게 밤하늘의 별처럼 Hey, light the light 어두워도 함께면 be alright 반이상을 차지 my life 평생 한 길을 둘이서 걸어갈 you and me 낭만의 품은 넌 반딧불이 동굴에 비추는 초록등불이 날 이끌어 그대로 걸음내 디디어 아득한 어둠 이제 너로 밝혀져 Ro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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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바퀴를 돌아 Rolling rolling 여기 세상 끝까지 함께해 Got you back 내게 안긴 채 지칠 때
let me 1, 2, 3 Yeah, 어간이 그때 다시 한번 부른다 네가 있는 어디라도 I will be there 아름답고 찬란한 우리 둘의 이야기 가슴에 담아서 원이 그려온다 약속해 밤 하늘의 별처럼 지킬게 나 언제까지나 보랏빛에 네 향기마저 나의 곁에 머물러 깜깜한 눈줄 속에 헤매여도 널 찾아가 You make me keep alive 밤하늘의 별처럼 그때 다시 한번 부르라 야우. 아. 예. 예. 금방 돌아왔네. 예. Yeah. 아우, 좋습니다. 어우, 예술이던데요. 아, 예. 감사합니다. 제가 모니터링 다 하고 왔어요. 예. 잘 나왔습니다. 예. Yeah. 너무 좋았죠? 네. 네. 자, 이제 어느 파트가 제일 좋으셨어요? 다. 다 또 다. 아, 다. 다? 다 좋지, 다 너무 좋죠. 여기 가사가 예. 너무 예뻐서 그러니까요. 맞아요. 예. 뭐 하나라도 말씀해주실 법한데, 예. 알겠습니다. 아 너무나 또 아름다운 곡을 듣고 왔는데요. 지금 유니버스로도 우리 많은 아로하 분들께서 좋아해 주고 있다고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요. 예, 잘 보고 계시죠? 네. 우리 아로하 착해. 마음이 따뜻해. 마음이 따뜻해. 정말 네. 마음이 정말 따뜻하시네요. 예. 우리 지금 현장에 계신 것처럼 예. 다 같이 함께 해 주고 계십니다. 사실 지금 6시에 공개된 우리 캔디 슈가 팝의 뮤직비디오도 예. 난리가 났다고 들었어요. 예. 다들 예. 몇 번 보셨어요? 100번? 100번을 보기 시간 100번을 봤다고? 만 번? 다들 300분을 봤다고? 거짓말을 이렇게 예 한 시간밖에 안 되잖아 300분이면 그러니까 네. 관계자세요 혹시? 아, 두 배속으로 봤다고? 예. 배속? 두 배속 두 배속으로 봐도 돼? 두 배속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빨리 보고 싶으니까 오 되는구나 아, 신나게 들리겠다 그쵸 예 캔디 주가서 아니 나 이게 나를 예 어떻게 입으로 그렇게 예. 잘하시네요 예. 좋습니다 정말 보는 내내 예 기분이 정말 좋아지는 뮤직비디오였는데요 어떤 촬영 에피소드가 있었을지가 굉장히 궁금해요 예 우리 진진 씨가 딱 마이크를 드셨네요 예 무언가 예 리액션을 하려고 들었는데 마침 제가 다음 것은 생각을 안 하셨군요 네 예. 그렇죠. 근데 저는 에피소드가 네. 일단 많은 분들이 뮤직비디오 보고 느끼셨겠지만 네. CG가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CG가 많아요. 네, 예. CG가 굉장히 많은데 예. 아스트로 뮤비에서 CG는 정말 정말 소량만 했었는데 네네네. 이번에는 세트장 자체가 나중에 뭐 비하인드도 풀리고 네네네. 하겠지만 세트장 자체가 그냥 초록색이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연기를 할 때 어떻게 연기를 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했던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약간 걱정들이나 이런 것들이 무색하게 결과물을 보니까 그냥 PRO Astro Pro 이런 느낌 어우 PRO에 정말 잘했다 상상하면서 그런 느낌들을 하니까 굉장히 잘 나왔다 그쵸 그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블의 히어로처럼 아, 예. 맞아요. 그분들도 다 크로마에서 찍으시잖아요. 아, 예. 아 맞죠, 맞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런 느낌으로 연기를 정말 기깔나게 하셨다. 예라고 하셨는데 다들 어떤 맛의 사탕을 드신 건가요? 보니까 다양하게 다채롭게 드셨던데. 진진 형은 아무리 봐도 박한 것 같고. 예, 민트라고 해줄래요? 조금 네. 조금은 고급지게.
그 저는 우리... 저는 그 딸기맛이었던 것 같아요. 딸기요? 네, 딸기맛. 예. 전혀 그 상관없는 그건데. 아, 예. 근데 이게 의견이 아마 은우가 그때 얘기를 했나? 사탕을. 아, 맞아요. 네,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촬영할 때마다 사탕 물고 했던 거예요. 오, 은우 야. 의견. 아, 정말요? 은우 씨 네. 양치는 잘 하셨죠? 근데 예. 결국 제가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아하. 다른 사람이 먹었어요. 제가 의견 내서 다른 친구들이 먹고. 어. 네. 어우, 진짜 큰 그림을 그리셨네요. 그죠. 예. 바이크 타고. 바이크 타시잖아요. 바이크 탔잖아요. 핸디는 주고 이제. 나는 바이크 타고 너는 사탕 먹어라. 예. 아, 원래 저도 타면서 먹을까 했는데 근데 안전운전 해야 되니까. 아니 예. 타진 않았는데 예. 내린 때 먹을까 했는데 까먹었어요 사실. 먹을까 했는데 까먹었다. 아, 사탕을 예. 까먹었어야 되는데 까먹었구나. 아, 까먹을 게 따로 있지. 오늘 끝나고 인증샷 역시 래퍼. 예. 인증샷을 부탁드려요. 예, 그때 네. 못한 거. 맞아요. 사탕이요? 예. 예. 네? 사탕. 예. 사탕 물고 한번 예. 찍어달라고 하네. 아~ 사탕. 예. 대기실에 사탕 있잖아. 그러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100번 보셨다는 분 거짓말인 거 다 아니까 예, 끝나고 꼭 100번 네, 다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뮤직비디오 촬영 에피소드까지 여쭤봤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 쇼케이스 들어오기 전에 우리 아로하 분들께 받은 예. 열자 감상평이 있습니다. 오, 그래서 이번 코너는요, Drive to the Music Box입니다. Music Box. Yeah. Box. Wow. 예, 우리 Drive to the Stereo Road를 듣고 어떤 느낌인지 감상평을 열자로 적어주세요라고 저희가 부탁을 드렸는데요. 오호. 예, 굉장히 많은 우리 여러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셨어요. 아무래도 예 많이 설레는 감정으로 기다리셨을 테니까요. 오, 다양하다. 예, 어떻게 소감을 진짜, 조금 진짜 뽑아보도록 많다. 하겠습니다. 우리 또 문빈 씨가 오자마자 예 뚫어져라 쳐다보고 계시니까. 네, 저부터 할까요? 예, 안 네. 보여. 아 그러니까요. 예. 아 잠깐만. 다 보여? 뒤에도 많어, 뒤에도 많아가지고. 네, 문빈 씨가 요거를 이제 뭐 이렇게 바로 앞에 보이는데, 예, 저렇게까지. 아니 이게 네. 뒤에 이렇게 대니는 게 있잖아요. 예, 다 그게 있습니다. 네, 그럼 고르실 동안 제가 하나 읽을게요. 예, 자, 맛 좋은 청량 비빔밥 최고라고, 예. 이렇게 감사합니다. 예, 있습니다. 문빈 답답해 진짜. 아 이게 더 좋은 그게 있나? 아주 좋지만 네. 그래도. 딱 제 시선을 꽂혔던 건 네. 이겁니다. 뭐죠? 뭐예요? 예. 자, 이거 뜯어볼게요. 예. 예, 이거는 아스트로가 여름 문 연다. 아, 오. 좋아요. 아까 형이 얘기했던 새 출발과 좀 연관이 있는 거 같아요. 그렇죠. 여름의 예, 새 이번 출발. 연도에 여름의 첫 시작이니까 네. 그거를 저희 아스트로가 연다고 생각하니 좋네요. 아, 예. 아우, 좋습니다. 맨 앞에 있었던 포스트잇이었는데. 돌고 돌아. 예, 돌고 돌아. 예. 좋습니다. 우리 문빈 씨가 우리 네. 멤버분들께 좀 몇 개 전달해 볼게요. 아, 제가 뽑았어요? 네. 빈이가 뽑으면 오늘 밤 셀 것 같으니까 아, 그러면, 저희가 가서 예. 네. 와주세요. 그게 나. 네. 삐졌다. 어휴. No. 삐지지 않았어. 인사나 해야지. Hello. 이분은 백종원 씨인가요? 아청청아 어디 안 가쥬? 예. 들어가면 청량한 맛. 백종원 선생님. 예. 안 가쥬? 안 가쥬? 아 예. 근데 비니처럼 여기 오니까 다 그렇게 되네. 다 그러니까. 읽어보고 싶어가지고. 그죠? 다 이유가 있다니까. 예. 양봉업자로 전향했나 보면 이거 뭔 말? 양봉업자로 전향했나 보. 예. 그만큼 예 허니스럽다는 거죠. 허니, 예. 허니. 네. 저는 이거 하겠습니다. 어떤 거요? 어떻게 아로하가 써준 포스트잇 그러니까 어떻게 아이고 와 지금 청량 스트로의 기환 써주신 분한테 형 지금 와 하트까지 붙였는데 계신가요 여기 어떻게 계시겠지 청량 스트로의 기환 죄송합니다. 저 뽑았습니다 예 어떤 거죠 사나 씨 아 다섯 명이 있어도 꽉 찬 여섯 명 아 예 우리 또 엔진 씨까지 예 맞아요. 누구세요 네. 이거 있으세요 괜찮지 형 저기 계신다. 저기. 바로 앞에 또 계시네요. 예. 감사하다고 감사 인사 여기, 부탁드릴게요. 여기 그 뭐야? 바짝바짝 다 씹어 먹어요. 누구예요? 바짝바짝 다 씹어 먹어요. 여기 있습니다. 잠깐만. 예. 네. 한번 볼까요? 예. 이렇게 뭐. 오케이. 결정 시작하셨나 봐요. 와서 뭐 하려고? 저 이거 뭐 이거예요. 이거 보고 병이 나왔다. 아, 병이 나왔다. 여기 또 이게 어떻게 지병이라도 혹시 무슨 병? 무슨 병을? 지병이야.
알고 싶네요. 왜냐면 드실 수 있으니까. 홍보지 병이 났다. 에어컨보다 청량 스트로. 에어컨. 네, 이번 여름 에어컨 안 쓰실 거예요? Great. 이거 아스트로가 여름 문 연다 누구예요? 어디 계세요? 감성적이시군요. 예. 다 다섯 명 여섯 명 누구예요? 다섯 명 여섯 명 꽉 채웠다. 저 앞에 저. 이거 어때? 이거 정규 3집 이게 아스트로 했다. 아스트로 했다. 아스트로 했다 약간 네. 뭐, 다섯 글자 아닌가? 멋있는데. 다들 일곱 드실 때 다들 웃으면서 드시는데 정말 큐티 뽀짝하네요. 아스트로 특 청량 대박남. 오. 누구시죠? 이분 친구예요. 누구세요? 병 나왔다는 분인가요? 약간 소심하게 이렇게 드시고 계세요. 제가 너무 좋아서 집에 안 갈래 누구예요? 집에 안 갈래? 가지 마세요. 집에 안 갈 거예요? 같이 집에 가야지. 있는 거예요? 그럼요. 집에 가야지. 예. 저 이거 아주 강렬한 거 하나 있어요. 어떤 거죠? 찢었다, 부셨다, 끝장냈다. 와. 찌뿌끝 어디 있어요? 찌뿌끝. 예, 찌뿌끝 저기 있습니다. 예, 찌뿌끝. 찌뿌끝. 네. 오, 찌뿌끝. 거의 왔느라 예. 보았느라 그건데. 그쵸, 그쵸. 예. 아, 하셨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읽어도 오케이, 될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네. 네. 청량 아스트로 1위 가자. 오. 1위 가자 어디 계세요? 저기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1위 가자. 1위 가자. 다들 학창 시절 때 그렇게 예. 손을 많이 들어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다들 예. 만면에 미소를 띄우면서 손을 들어주셔가지고 예, 정말 좋았네요. 아, 지금 다 모두 다 읽진 못했지만 우리 아로아의 마음이 진심이 지금 여기 다 듬뿍 묻어납니다. 예, 병이 나왔다는 분도 계시고 맞아요. 예. 다행이에요, 진짜. 아프지 말아요. 아프지 마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하나하나 써주시는 정성에 우리 또 멤버분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또 예. 기분 좋았죠, 여러분들. 네. 우리 유니버스로 보고 계시는 아로아 분들도 똑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예. 네. 유니버스로 같이 보고 계신가 봐요. 예. 자, 계속해서요. 다음 이벤트가 또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멤버분들이 준비한 이벤트인데요. 바로 Drive the Starry Road with Aroha. Oh, yeah. 입니다. Yeah. Yeah. Aroha. 예. Aroha. 폰트를 세 개나 썼네요. 예. 그만큼 다채롭게 함께하고 싶다는 거죠. 자, 저희가 만약에 아로아와 함께 별빛길 드라이브를 떠난다면 어떤 걸 가져가고 싶은지 사전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예, 각 멤버별로 예 이런 아이템들을 뽑아 주셨는데요. 예,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다면요, 우리 로하가 인정해주지 않은 물건은 가져갈 수 없다는 점. 예.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럼요. 예, 어딜 가져가? 집으로 가져가실게요? 예, 아니요. 별빛기 드라이브예요. 오케이. 네. 드라이브. 여러분들 하나하나 보고 예, 한번 예, 예, 감정을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 어떤 게 있는지 예, 은비 씨 예, 본인 거 아니고 내려놓으세요. 예. 자, 우리 문빈 씨가 가져온 아이템 먼저 보겠습니다. 어떤 걸까요? 제 건 뭘 것 같으세요? 일단 망원경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책상. 예. 책상을. 책상을 가져. 여행할 때 필요하지. 그렇죠. 테이블 필요한데요. 자, 어떤 걸까요? 여기 굉장히 다양한. 설마 사진기는 아니겠지. 에이, 뭐 그러면 뻔한 건. 사진기가 두 개네. 요즘에 스마트폰으로 다 되는. 카메라, 예. 예. 저는 이 사진 카메라로 하겠습니다. 카메라. 사진기 아니네. 카메라. 이거는 카메라고. 네. 이거 보니까 필름 카메라인데. 필카네요. 왜 웃죠? 크게 웃으셨나? 귀여워서. 귀여워가지고. 예. 어쨌든 네. 사진이 네. 남잖아요. 그럼 기억도 물론 남지만 기억은 이게 용량이 커지는 순간 옛 기억들이 삭제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내 머릿속에 지우게. 그래서 순간들을 좀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서 여행 갔을 때 이렇게 네. 사진 찍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사진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드라이브를 하다가 잠깐 멈췄어요. 그러면 네. 우리 아로아를 어떻게 찍어 주실 건지 한번 예, 보여 주세요. 드라이브 하다가? 예, 드라이브 하다가 잠깐 빨간 불. 현실 고증. 현실 고증. 자, 하다가 딱 섰어. 예. 섰어. 하고 서 있다가 네. 이게 그러니까 보니까 네? 너무 예쁜 거예요. 예. 잠깐만. 보너에. 자. 이거 봐봐. 전원도 안 켰는데. 하나, 둘, 셋. 체크.
뒤에서 빵빵거린다. 그렇게. 그럼 이제 가야지. 에이, 갔는데. 아, 갔나고. 에이, 아저씨, 죄송해. 아니, 아니, 아니. 가야, 가야.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16차선 사거리라서 괜찮아요. 사거리에서 괜찮아요. 좋습니다. 지금 찍으시는데 우리 로아분들이 다들 무의를 해주셔가지고 예스들이 아주 넘쳐요. 다들 예 과몰입을 잘하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인정하시는 부분인가요? 아, 좋습니다. 아무래도 예 16차선 예 사거리에서의 그 상황들이 예. 조금 들어먹은 것 같죠. 16차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사진기를 우리 달작이 골라왔는데요. 자, 그렇다면 다음은 우리 라키 씨가 네. 가져온 물건을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네. 우리 라키 씨는 어떤 스웩을 뽐내실지? 아, 저는 뭘 것 같으세요? 괜히 궁금하네요. 그냥 어떤 이미지일지. 죄송하지만 네. 알고 있어서 제가 앨범에 다 있잖아. Sorry. 아, 그렇네. 오케이. I'm sorry. 그 생각을 못 했는데. Oh, sorry. Oh, man. I knew it. I knew it. Choose radio. 저는 라디오였습니다. 네. 저는 라디오예요. 라디오. 네. 라디오. 예. 어떻게 라디오를 고르게 되셨죠? 일단 네. 그 이렇게 제 방에도 라디오가 있거든요. 근데 뭔가 아날로그. 뭐라 해야 되지? 어딘가 가가지고 네. 이렇게 저희가 막 스마트폰 하고 그쵸.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네. 계속 폰만 본단 맞아. 말이죠. 예. 네, 그래서 뭔가 옛날에 이렇게 뭐 화면도 없고 예. 소리로만 이렇게 경청할 수 있는 거 뭔가 약간 BGM으로 이렇게 깔고 이렇게 뭔가 있고 싶다. 라디오 틀고 스마트폰 보면 어떡해요? 에? 뭐라고요? 라디오 틀고 스마트폰 보면 저 막내. 그거 뭐 어쩔 수 없죠. 네, 어쩔 수 없지만 그냥 함께 이제, 들을 때는 이제 네. 핸드폰 놓고 듣자. 아, 라디오에 그쵸. 집중해서 라디오에 집중하고 아. 네, 이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네, 아, 뭔가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맞아요. 네, 그거를 좀 살리고 싶어가지고 라디오를 선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 그거를 네. 딱 들으면서 어떤 노래가 좀 흘러나오면 좋을 것 같나요? 일단 1번 트랙은 캔디 슈가 팝이었으면 예? 좋겠고 네? 2번 트랙은 신 넘버원이었으면 좋겠고 네 번째는 좋은 하루 어때요? 좋은 하루 되세요! 팡! 같이 가서 예, 예, 예. 좋은 하루 되세요! 팡! 라디오로 예 라디오로 예 예 무슨 라디오 장수 같기도 하고 갑자기 예 네. 우리 그러면 로아분들께 네. 이 라디오 같이 듣고 있는 그런 감성을 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디오를 네, 듣고 있는 감성 예 딱 보다가 은우 씨가 보이네요. 예. 은우 러버 네. 너무 만약에 가정하에 그 구속된 사랑인가 예. 아름다운 구속 예 I need you more 이때 3번 트랙 more 되지 3번 트랙 more이네 more를 네 먼저 와 있었네. 이렇게 늦게 왔어. 아, 나 뭐 이제 선물 가지러 가다가 좀 늦었어. 선물이야. 이거는 라디오인데 그 너 그 스마트폰 있어? 스마트폰? 스마트폰? 아, 지금 놓고 왔어. 아, 놓고 왔어. 잘 됐다. 그러면 우리 이거 같이 듣자. 네. 자, 튼다. I'm going mad, mad, spoon with the guitar. 됐어요. 이게 아닌데. 아 이게 아닌데. 넘길게. A candy sugar pop. I didn't make you make you pop. 아 이거 와 이 노래 좋다. 노래 괜찮은데. 대박 나겠다.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오 잘했다. 야, 서사가 있다. 서사가 있어. 서사가 있네. 예. 아니 근데 스토리텔링 이렇게 완벽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해요. 라키 스웩. 예. 예. 좋습니다. 예. 라디오로 예. 영화 한 편 뚝딱이었죠. 네. 자, 좋습니다. 은우 씨는 뭔가 한 마디도 안 하셨는데. 예. 그냥 그냥 상대가 표정으로. 그렇죠. 표정으로 네. 다 해 주셨습니다. 자, 라디오 인정하세요, 로아? 너무 쉽게 다들 인정해 주셔 가지고 예. 조금 예. 살짝 예. 좀 기준을 높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은우 씨 어떤 아이템을 가져오셨을까요? 저는 네. 어떤 걸까요? 그럼 뭘 것 같아요, 아로아? 땡. 땡땡땡땡땡. 땡땡땡땡. 정답은 이겁니다. 와! 블루투스 마이크. 네. 그 본인 거 아니에요? 오. 본인 집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 같아요. 좀 비슷해요. 비슷하게 생겼네요. 예. 마이크? 블루투스 마이크. 왜 블루투스 마이크를? 아, 설마, MC 욕심. 설마 예. 노래 불러주고 막 이런 거. 차 MC. 아니 그냥 뭐 딱히 예.
그런 것보다 예. 그냥 노래 부르고 같이 가면 네. 재밌고 좋으니까 예. 네. 또 와. 여행에 음악이나 이런 게 빠질 수 없는 예. 요소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쵸. 있으면 더 흥과 신이 더 날 수 있지 예. 않을까 해서 성능을 한번 볼까요? 예. 이거요? 네. 아무래도 고르셨으니까 같이 갈래를 해달라고? 아. 누구 사이? 예, 정확한 우리 로아분이 예. 그냥 이걸 블루투스 마이크로 선 대리가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같이 갈래를 해달라고 그거라고 하시는데 치고, 그거라고 치고 한번 해보세요. 같이 갈래. 그래 그 마이크 그거라고 치고 오래 누르면 된다 우리가 앞에를 불러줄게. 예. 너와 나 둘만의 우주 여행 Fly High 까 이렇게 같이 갈래 예. 예. 금방 끝나가지고 난 널 설치 설치 신나가지고 같이 갈래를 블루투스 네. 마이크로 네, 노아와 함께 갈래래. 여러분들 인정하시는 반가요? 아 살짝 작은 것 같은데요? 좀 작아요. 아까보다 작은 것 같아요. 블루투스 마이크 약간 에이, 에이. 뭐예요? 진짜예요? 에이. 로아한테 노래 시켜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로아가 한 소절 불러주실래요? 아니에요 아, 다들 좀 미루는 스타일이 있네요. 네. 예. 미루는 스타일. 여기 다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아이템 우리 진진 씨가 준비하셨는데요. 진진, 예. 진진, Let's get it. 오케이, Let's 진진. 진진 씨 슈트가 되게 굉장히 멋있네요. 아, 감사합니다. 머리랑 마이크랑 다 잘 어울려. 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무슨 톤이길래? 아, 나 따라했어.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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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겹치네요. 겹치네요. 카메라. 네. 어떻게 된 거예요? 왜 겹쳐요? 저는 일단 심지어 예. 비니시랑 예. 이유가 같아요. 같아요. 어머. 그럼 다르키 한번 해볼까요? 다르키 한번 해볼까요? 예. 사전에 좀 네. 예, 이야기를 그러면 해주셨어요.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다르키 한번 해볼까요? 저는 비니시는 이제 추억을 담으라고 했잖아요. 네. 했잖아요. 예. 저는 자 기대가 됩니다. 네. 예. 좋아 좋아. 그죠 카메라가 많은 기능을 예, 하잖아요 또. 네. 이제 어떤 이유일까요 대체? 네. 예, 추억 말고 카메라를 추억 말고 뭘 해야 되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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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해봤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일단 빈이랑 똑같은 이유로 네. 카메라를 가지고 저는 네. 이제 사진을 항상 추억으로 남기기 때문에. 네 우리 진짜. 네. 항상 그런 걸로 해서 이렇게. 남기면 좋지 않을까. 네. 찍을 때 그러면 찍는 팁이나 포인트나 그런 것이 있을까요? 네. 사실 요즘에 핸드폰으로 다 찍지만. 네. 아무래도 전화를 잘 안 받으시니까. 네. 아, 오우. 네. 와우. 서치 서치. 예예. 네. 은우 씨 한번 서보실래요? 저의 피사체가 되어주시겠습니까? 아, 비마이 피사체. 네. 완벽하고. 자, 일단 전신샷 같은 경우에는 내가 팁 팁 팁. 제 찍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전신샷 같은 경우에 오 요즘에 그렇게 안 찍는데 와 저렇게까지? 어 저렇게까지 이러면 저기 다청 있는데 근데 에? 그러니까 어차피 뭐 좀 안 되는 거랑 시뮬레이션 한다 치고 요즘에 이렇게 찍으면 진짜 잘 나와요. 이제 힘들어 이게 제가 마키랑 그 컨텐츠 중에서 사진 찍어주는 컨텐츠를 했는데. 네. 서로 한 2시간씩 서로 사진을 찍어줬어요. 그렇게나 많이? 네. 네. 2시간? 근데 진짜 힘들어요. 아, 코어에 힘이 들어가더라고. 2시간에 찍으니까 힘들지. 네, 코어에 비율적으로 찍었구만. 예. 비율적으로 찍 그걸로 어쨌든 이제 MD를 우리가 뭘 만들어야 되고 뭐 이러니까 했는데 그래서 하고 이제 만약에 네? 은우가 예? 어디 안 앉는다 예, 라고 했을 때 아야 네? 여기 네 청개구리 했을 예. 때 이제 일단 저는 이제 원래 눈높이 은우의 눈높이에서 한번 찍고 네? 그 다음에 제가 물론 은우보다 키가 작지만 제가 비로 해가지고 네. 네. 토슈즈 같아요. 네 토슈즈 네. 해가지고 그런 느낌으로 한번 찍고 아~ 네. 어, 매력 좋네. 네.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각도에서 예. 맛집이 있구만. 예 우리 로아한테도 다양한 각도에서 예 다들 브이를 이렇게나 열성적으로 해주시다니 아니 근데 누가 봐도 여기 너무 닫혀있지 않아? 형 내 감성을 지켜줘 형 여기에는 보인단 말이야 그렇게 찍어야지 여기만 하면 여기 있는 아로하밖에 안 보이니까 이렇게 해야지 파노라마 요즘 몰라요? 와 파노라마 360도
360. 그 기능이 있다 치고. 자, 차차차차차차 갑니다. 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감사합니다. 저랑 네. 놀아주셔가지고. 네. 네. 어떻게 우리 진진 씨 카메라 인정하시는 바인가요? 아, 예, 카메라. 카메라. 예, 카메라. 예, 마지막. 사나 남았군요. 사나. 예. 근데 저 저 마지막인데 그냥 전달 전달해. 아, 그래도 또 우리 또 로아분들이 예, 또 걸어오는 네. 사나 또 보는 맛이 있으니까. 맞아요. 예. 저는 망원경입니다. 아하. 와. 야, 망원경도 아는구나. 그러니까. 잘 알지. 네. 이게 아까 사나가 이제 은우 차례 정도 됐을 때 딱 예. 저한테 귓속말로 뭐라고요? 얘기하더라고. 예. 형. 나 어떻게 왜? 어떻게 얘기해야 돼? 아~ 너 어떻게 살려야 돼? 이러더라고요. 아니 뭘 살릴 필요가 있나요? 예. 진짜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 제가 이 망원경을 뽑은 이유는 네. 그냥 로아랑 네. 그 밤 하늘을 보면서 네. 약간 별 얘기를 하다 보면 네. 그러니까 그 하늘에 빼 있는 별 떠 예? 있는 별을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훌쩍 갈 것 같아서 그냥 진짜 망원경을 아~ 뽑았습니다. 예. 오~ 오~ 망원경을 별을 망원경으로 오! 예. 어 왜요? 왜요? 아 이거 그거 진짜 보여. 어 보여요? 보여 보여 그거. 오! 보여. 아로아가 완전 가까워. 귀엽네. 어 보여요 진짜로? 네. 어 다행이네요. 예. 어 할 말이 생겨서 다행이에요. 어, 봐봐 봐봐. 걱정이 좀 사라지셨나요? 로아 얼굴이 이렇게 돼 있어. 와. 눈앞에 로아가 있었다. 너무 눈앞에 로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보여요? 안녕. 예 잘 예. 보이죠. 네 잘 보이도록. 아 좋습니다. 사나 씨도 예. 뿌옇게 보였어요. 아 그래요? 예 오늘 사나 씨는 또 일종 면허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죠. 우리 로아랑은 어떤 차를 타고 가고 싶으세요? 차는 네 아 어 이 차로 가겠습니다. 아하 야, 야 이거 주차하기 한, 너무 어렵겠는데 한 명밖에 못하네. 아 네. 그러면 한 명밖에 못하니까 네, 44인승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카니발 정도 돼야 되지 않나? 버스? 버스는 아 버스로 할까? 그럼 면허 다시 따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게 대형 예. 제 이건데 이건데 예. 개조해서 가겠습니다. 아, 오. 아 좋습니다. 그 돈은 다 은우 형이 부담하는 걸로. 아. 야 이제 네. 은우한테 말고 다른 사람한테 하자. 진지 정도 많이 그래. 형이 할래? 나 나? 예. 어, 그래, 예. 이거보다 그래. 이게 미니어 걸로 가겠습니다. 불똥이 튀었네요. 예, 알겠습니다. 은우 낫겠다. 네, 우리 로아분들 어떻게 인정하시는 반가요? 예, 아, 알겠습니다. 예, 뭐, 매드맥스에 나오는 그 큰 트럭 같은 오! 거에 예, 매드맥스. 예, 확 해가지고 going, 다 같이 가서 예, 좋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우리 로아와 함께 별빛기 드라이브에 어떤 물건을 가져가실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다들 괜찮으세요? 예, 오케이 하시는 바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어우, 언제 이렇게 또, 아, 다들 다 준비하셨대요. 예, 카메라. 예. 좋습니다. 자, 이제는요, 정말로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그 차례가 왔는데요. 예, Drive to the Starry Road. 무대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Oh, stage. 예, stage. Stage. 로아 여러분들 오늘 어떻게 즐거우셨나요? 예, 그렇다면 우리 무대를 위해서 정말 화룡점점 예 마지막도 예, 예 멋, 예. 멋진 예 멋들어진 기깔나는 무대를 위해서 예. 우리 멤버분들은 잠시 예, 예 준비를 위해서 퇴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케이, 이따 와요 로아. 네. 다녀오겠습니다. 금방 올게요. 금방 예. 금방 제가 다녀올게요. 예, 금방 일어나야 될라나. 예, 아 예, 여러분들 제가 저분들 예 우리 멤버분들 예 저거 이제 헤드셋 끼셔야 되니까 예 어떻게 뭐 노가리 좀 까봐요 우리. 자 오늘 예 네 또 앞머리 이렇게 됐네. 잠시만요. 예 헤메버튼이 좀 오래돼가지고 오늘 또 이렇게 정규 3집 앨범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이 발매 기념 쇼케이스를 함께하게 돼서 굉장히 좋습니다. 저 대면으로 이렇게 만나뵈는 게 저도 되게 생소한 그런 자리라서 이 여기에 되게 분위기가 저도 되게 설레고 들뜨는 그런 기분이 있어요. 우리 로아분들은 얼마나 또 설레실지 예 감이 짐작이 안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순간은 또 이 무대죠. 예 기대하고 계시죠? 네 어떤 게 제일 기대되세요? 댄스 다? 다?
다는 이제 금칙어를 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좀 옵션을 설정해야 된다. 다 말고 댄스 나왔고요. 의상, 라이브, 의상과 라이브. 아니 오늘 또 셋이 또 미디어 쇼케이스 할 때 입었던 의상이랑 또 오늘 지금 팬 쇼케이스 할 때 의상이 좀 다르잖아요. 어떤 게 좀 더 오늘 예 로아분들 지금 right now 팬 쇼케가 더 좋으셨어요? 네 미디어 쇼케는 뭐 별로였어요? 예 그건 아니죠. 예 다 좋죠? 예 다 좋으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닌데 오 네 뭐라고요? 예 예 한 분씩 말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따가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좋습니다. 지금 멤버분들이 열심히 우리 캔디 슈가 팝, 캔슈 팝을 위해서 예,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네, 굉장히 그 파이팅 넘치는 응원, 함성 소리를 제가 대기실에서 좀 들었습니다. 예, 우리 멤버분들도 오늘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대를 하신 것 같아요. 예, 우리 로아 분들만큼이나 예, 이 무대를 위해서 얼마나 또 연습을 하셨을지, 예, 이 바쁜 와중에 또 작사도 하고 작곡도 하고 얼마나 이 갓생입니까? 그죠? 예, 여러분들은 갓생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은 편인데요. 갈색은 아무래도 힘드니까요. 예, 일찍 일어난 새가 아무래도 더 피곤한 법이죠.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갈색을 살고 있는 우리 멤버분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 무대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지금 막 준비가 완료됐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있죠. 이것이 굉장히 네, 예. 또 큰 열정을 좀 준다 우리에게. 네, 예, 네. 그런 게 있습니다. 너무 멋졌죠? 예, 어, 너무나 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네, 이 무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 네, 아, 최고였어요. 감사합니다. 신곡 한 번 더요? 아니 지금 이분들 그러고 있는데 예. 어, 진짜 막무가내시네. 앵콜을, 아니, 앵콜을 지금 한다고? 아니 앵콜을 갑자기 이렇게 앵콜. 막무가내로 예. 한 번 더? 일단 일단 우리 소감 어떠셨어요? 로아분들. 야, 아니 아까 우리 라키 씨가 말씀하셨던 그 세 박자 안에 표현된다는 게 어떤 말인지 일단 예. 알겠더라고요. 예, 아, 우리 어, 유니버스로도 굉장히 많은 로아 분들이 좋아해주고 계신데요. 아, 이렇게 저희가 어느덧 우리 유니버스와 함께하는 드라이브 투 더 스테레오 로드 정규 3집 예, 네. 발매 기념 쇼케이스를 안 돼, 안 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어요. 네, 아쉽죠? 아, 이렇게 막무가내세요? 네. 저도 깜짝 놀란 게 예. 아까 재준님이 예. 어떠셨어요? 한 번 더! 아니 말을 겨드랑이로 예. 예. 한 적이 없었는데 예. 말을 소감 예. 어떠셨어요? 네. 소감을 여쭸는데 한 번 더! 네. 깜짝 놀랐습니다. 그만큼 네. 너무 좋았다는 예 네. 감상을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멤버분들도 오랜만에 로아분들 직접 보셨는데 네. 소감 어떠셨는지 좀 여쭐게요. 그러면 예. 우리 딴짓하고 있는 사나 씨부터 예? 네, 한번 좋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오랜만에 봐서 인사하고 있었는데 어, 진짜 이렇게 로아 팬분들이 앞에 있고 네. 그러니까 무대를 하니까 예? 이게 이제 아이컨택이 되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하면서 더 신이 났던 것 같습니다. 이제 어, 오늘뿐만 아니고 이제 방송하면서 많이 볼 텐데 어, 즐거운 예. 즐거운 추억 많이 쌓고 또 소중한 추억 많이 많이 만듭시다. 아, 와. 좋습니다. 예. 팬시팝 화이팅. 예. 우리 진진 씨는 어떠셨어요? 네, 사실 저희가 노크 때 이후로 예. 사실 함성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그게 굉장히 슬프면서도 아로아 분들도 굉장히 아쉬워하셨을 것 같은데 맞아요. 예. 뭔가 다시 한번 느끼고 있어요. 이 공연을 하면서 예. 아로아의 눈빛을 보면서 네. 뭔가 내가 채워지는 느낌. 약간 그런 걸 받으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네. 이제 오늘부터가 시작이니까 네. 어, 기분 좋은 마음으로 예. 네. 예. 네, 저희를 한 번 더 봐주면서 예. 한 번 더는 아, 아쉽지만 못다한 모습들은 한 번 더 보고 싶어요 여러분? 한 번 더 보고 싶어요? 어? 한 번 더 보고 싶어요? 콘서트 때 만나요? 아. 와! 아니 저렇게 밀당을 하다니? 야. 너무 예. 많이 지났는데? 예? 너무 많이 남았는데? 어. 그 콘서트 봐요, 콘서트 때. 제가 하려고 했거든요. 아, 네. 형, 아 매트 스틸! 그게 한 번 더라는 거는 이제 콘서트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쵸. 네. 예, 그 아쉬운 마음 모어 들으면서 네. 예, 모어. 달래시길 바랍니다. 자, 아, 네. 이게 그런 거였나요? 그쵸, 아름다운 구석. 자, 우리 은우 씨는 어떠셨어요? 네, 어, 저도 이렇게 함성 소리 오랜만에 듣는 그쵸. 게 너무 뭔가 좀 벅찼던 것 같고 아, 예. 그래서 좀 뭔가 약간 아까 기자 쇼케이스 할 때도 긴장이 안 됐는데 예. 조금 약간 좀 긴장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어떡해. 네, 긴장의 손짓인가요 지금 약간? 아, 예. 아니요. 네. 좀 긴장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예. 어, 네. 아무튼 캔디 슈가팝 저희 재밌고 열심히 활동하고 또 콘서트까지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네. 활동이랑 공연 많이 기대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네,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어, 찬혁이는 괜찮나요? 네, 예, 찬혁이. 찬혁이? 예. 아, 요한이 말하는 거죠? 아 예. 예? 요한이? 아니 무슨 소리예요? 예. 오시엔 예. 찬혁이 그러니까. 그, 예. 아일랜드 말씀하시는 거죠? 예예 예. 예, 예. 아. 아, 한국 이름이 찬혁이야? 예 맞아. 예. 오. 아, 그거 언제 해요? 예. 그거 이제 챙겨보려고. 아, 아마 올해 말에 할 것 같은데. 올해 말. 열심히 작업하고 있고 아, 이제. 아직 촬영이 안 끝났긴 한데 곧 끝나요. 그래서 예, 네. 곧 마무리되니까 알겠습니다. 예,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그나 궁금해하실까 봐 마지막까지 예, 예,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우리 라키가 하겠지 라키. 네. 어떠셨어요? 네네네. 예, 어떠셨어요? 아 저는 예. 이제 일단 아, 매 앨범마다 네. 제가 항상 어, 최선을 다하지만 예. 어, 이번에도 이제 각자 왜요? 라키 습관이에요 이거.
아, 이게 내 습관이야? 너 숨 좀 쉬자 할 때도 맨날 인터뷰. 아, 이게 뭔가 자꾸 예, 아니라고 하는 거. 수어를 그 수어를 이렇게 준비하는 요리사가 꿈인가 봐. 각자 저희가 뭐 솔로곡도 있고 네. 열심히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예, 예, 예. 그 저번에는 이제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네. 이제 약간 대면으로 못 했잖아요. 네. 네. 근데 이번에 대면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 가지고 예. 아, 뭔가 더 뜻깊고 더 활동을 재밌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아, 그렇습니다. 아, 또 네. 여름을 또 여는 우리 아스트로인만큼 우리 라키 씨 소감 예. 아직까지 좀 약간 숨이 약간 조금 아, 약간 예, 고르는 시간이 좀 필요하신가 봐요.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습관인 것 같아요. 아, 예.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가능하잖아. 예, 가능한데 가능하잖아. 왜 그렇게 하지? 아, 약간 그 내면의 아이돌이. 아하, 예. 아, 어쩔 수 없네. 어쩔 수 없어. 알겠습니다. 우리 네. 문빈 씨는 어떠셨어요? 네, 저도 이렇게 오랜만에 네. 함성 소리 오랜만에 들으니까 너무 좋죠. 응원법도 응원법 하셨나? 하셨지? 응원법을 하셨는데 안 했나? 나 환청 들렸나 봐. 아, 그래? 아니야, 하셨어. 했지? 하셨는데 하셨는데 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고 아직 그 응원법이 안 나왔다고? 찌가 안 됐어, 잘. 아, 했어. 네. 앞에 나오는 사람만 그냥 이것만 하셨어. 네, 아 근데 응원법이 들리고 막 하니까 네. 더 약간 했던 텐션보다 예. 더 오버해서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오늘 이 5월 16일 예. 네, 영원히 기억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네. 아니 진짜로 더 이렇게 열심히 하셨다는 게 느껴지는 게 땀이 지금 비 오듯이 예 자켓을 아까 네. 살짝 예 젖히셨는데 원래 예. 땀이 많긴 한데 이거 예. 이렇게 다 비쳐요. 땀임. 예, 아 땀임. 예. 땀임. 예, 스웨트 드림. 예, 알겠습니다. 스웨트 드림. 스웨트 드림이었습니다. 예, 이렇게 멤버분들의 소감까지 전해드렸는데요. 저도 남은 이제 활동 이제 시작하는 활동 예, 네. 먼발치에서 또 응원하도록 하겠고요. 아, 감사합니다. 예, 우리 또 로아분들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 아스트로의 이번 활동을 정말 건강하게 마치시도록 예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제재였고요, 여러분들. 예. 우리 고생해 주신 제재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박수! 고생은. 예. 예. It's my pleasure입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단체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앞으로 좀 갈까요? 예. 이제부터 활동, 오늘부터 이제 활동이 시작이니까 우리 콘서트까지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도 열심히 달려가는 아스트로 될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이제 곧 더워지잖아요. 더위 조심하시고 덥지. 저희가 시원하게 에어컨 대신해서 저희가 청량하게 시원하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원어비였어. 아스트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로아. 안녕. 온라인 로아도 안녕. 이렇게 갔다 갈까요? 이렇게 갔다 갈까요? 네. 아 그래. 고생했습니다. 제주님 고생했습니다. 행복하세요. 네, 박수. 바이바이. 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로아. 안녕. 고생했어. 조심히 들어가고요. 끝나고 밥 먹어야 알겠죠? 바이바이. 지혜도 안녕. 조심히 들어가고. 조심히 들어가고. 날이 많이 풀렸긴 했는데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겠어. 꽃가루가 아직도 날려요. 맞아요. 안녕. 고생했어. 안녕. 바이바이. 끝나고 밥 먹어요, 여러분. 알겠죠? 바이바이. 안녕. 안녕. 뒤에도 안녕. 안녕. 뒤에도 안녕. 조심히 가요. 안녕. 우리 응원법 아니 그 우리 공방에서 만나면 응원법 크게 하기. 바이바이. 안녕. 아 맞다. 이제 음악 방송 좀 풀리기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많이 많이 와줘서 많이 응원해 주시면 저희도 더 파이팅. 힘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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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바이바이. 바이바이. I want to get line drive. Never stop it. Let your mind go, rhythm 'cause you're dripping. 무뚝무뚝해지고 다 올라타. 수평선에 비친 푸른 빛의 paradise.
들어가 달콤한 미소에 홀린 듯 내게 다가가 말해 I want you yeah, yeah, yeah. Come on. 나는 항상 think of you, think of you. 혹시 너도 think of me, think of me. Wanna take you on my day. One, one two, two, three, let's go. 나 can be sugar pop, sugar pop. 어디든 내게 맡아봐. 한 발 더 다가와 말해 줄래 take you tonight. 눈앞에 오션 네 말 한마디에 파르르 번번이 다리를 동동 구르네 나 구름을 받는 듯 take a look 차 타고 하늘 위 driving 너와 나 어디든 arriving like a real deal 저거 feel feel 하고 싶은 대로 해봐 I'm still there 시원한 바람 물이 감싸 파도치는 빛과 눈부신 blue 잠시 길을 벗어나 벗어나 함께하는 이 순간 drop to the paradise Let's go. 나 candy sugar pop 아무도 몰래 말이야 더 다가와 말해줄래 take you tonight 눈앞에 ocean view 푸른 널 flower bloom 나 candy sugar pop 어디든지 hope you tonight 아름다워 함께 만들어가는 초안의 위트리 두 갈림길 끝에 즐기는 것밖에 답이 없어 같이 뛰어 My candy sugar pop 말해줄래 take it tonight I'll take it there with you 적어대 적어대 너와 내 곁에 빛이 가득해 가득해 candy sugar pop 어디든지 hooking tonight 혹시 너도 think of me Wanna take you on my day